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오늘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숙주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숙주는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그냥 건지시면 돼요. 특별하게 농약살포나 이런 걸 해서 숙주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. 제육거리를, 불고기거리를 앞다리, 좀 저렴한 게 앞다리살이어서 앞다리살을 가져왔습니다. 목살은 좀 비싸죠. 그래서 좀 그렇고 저게 30cc, 50cc 이 정도 되는데 간장에 한 근에 대략 한 근 할 때 저 50cc 제일 큰 스푼이죠. 큰 스푼으로 세 스푼을 넣습니다. 대충 그렇게 하면 간이 맞더라고요. 간장에 짠 염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넣었을 경우 저는 맞았어요. 그래서 지금 3근을 사와서 간장은 9큰술을 넣습니다. 그리고 마늘도 적당히 넣고, 보통 제가 조리를 할 때 물엿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마트에 가서 설탕을 샀습니다. 설탕을 사서 간장에 넣는 비율에 반절, 대략 9개를 넣었으니까 4개 반 정도를 넣으면 되겠죠. 지금은 시골에서 잘 짜놓은 들기름 한 숟가락 딱 미리 넣었습니다. 잡내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고소함도 있지만 처음에 넣는 들기름은 약간의 잡내를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설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장의 반절, 거기서 기준이 반절인데 좀 짜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달게 먹고 싶다고 하면 더 넣으시면 되고, 단게 싫다 그러면 좀 덜 넣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, 중간에 물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, 더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설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장에 반절을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물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짠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물은 1:1 비율로 넣습니다. 간장 1에 물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넣었을 때 경우는 뭐 버무리고 났을 때 봤을 때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나중에 조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져요. 그게 싫으신 분은, 그러니까 편하게 조리를 하실 분은 물을 같이 저처럼 넣어주셔도 되고, 물을 두 배까지 넣으셔도 돼요. 두 배까지 넣으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. 그렇게 한 후 어떻게 하겠어요? 열을 올리고 잘 볶아주시면 되는데, 이 팬 자체가 보통 스틸이기 때문에, 쇠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무 주걱을 쓰셔야지,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걸 쓰시면 좋아요. 근데 예전에는 플라스틱이 싸서 플라스틱을 썼지만 최근에 나무 주걱도 많이 저렴해졌잖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무 주걱, 한 몇천 원 안 하거든요. 나무 주걱을 쓰시는 게 좋아요. 쇠와 쇠가 닿을 경우 이제 코팅이 벗겨지거나 그런 게, 벗겨진 게 저희가 먹는다, 음식을 먹는 사람이 같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무 주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느 정도 다 익은 후에 준비되어 있는 양파나 갖은 야채들, 고기와 같이 볶으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는, 양파는 다 뭐 채소는 다 눌러지는데 고기는 안 익고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게 재료가 고기 빼놓고는 다 죽이 되죠. 그리고 이 파채는 며칠 전에 삼겹살을 먹을 때 챙겨주신 건데 잘 안 먹으니까 이럴 때 소비해야 되죠.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이들도 먹습니다. 안 먹을 수가 없죠. 네. 파와 양파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좀 양파, 대파가 들어갈 경우 당도를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런 형태로 슬슬슬 볶아주시면 되고요. 그런 후에 숙주는 언제 넣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숙주는 열에 굉장히 약한 거죠. 콩나물과 같이 어떤 그 스팀, 열만 쪄면 숨이 죽어요. 숨이 죽은 상태에서 숙주를 드셔야지 너무 넣고 열을 계속 음식 상에 내놨을 때, 숙주는 완전히 형태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숙주는 항상 음식이 열을 끄고 음식이 다 된 후 그 열이 남고 그 후에 숙주를 넣고 뒤적뒤적 해주시면 숙주는 숨이 죽어요. 그러면 드실 때는 아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죠. 뭐 다음 끼니에 먹을 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만들었을 때 먹었을 때는 아삭함이 있어야 되니까
이런 후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이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면 숙주는 열이 죽어서 맛있는 돼지고기 숙주볶음이 됩니다. 숙주는 볶는다라고 보기 되는 다 음식 끝나고 나서 뒤적뒤적 마지막에 첨가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참 쉽죠? 양념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음식은 간편하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